살이 매태든가 손꼽아 희어버니 어디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 전쟁하는 군대 밑에 다 가 있어요. 다 가 있어. 없는 데가 없어요. 중국 사람도 있고 무슨 다른 나라에서 필리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제일 많이 끌어갔어요. 군인이 자기네 군수품 모양으로 뭐 태워갖고 싣고 다니면서 자기네가 가는 데는 갔다가 그냥 참 군수품 모양으로 이제 자기네 마음대로 그냥. 데리고 놀고 싶으면 놀고 그 참 무지무지야. 그 말을 다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이 한이지요. 이제 너무 젊어서부터 어려서부터 그렇게 일본 사람한테 당한 것이 생각할수록 그 가슴에 맺혀갖고 있으니까 그 한이 맺힌 한이 풀어질 수가 있어요? 안 풀어지니까. 그런데다가 또 일본 사람하고 91년도에 얘기해갖고 싸우느라고 이 맺혀있던 한을 일본 사람한테 가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그러니까 더군다나 아주 그냥 완전히 이제 아주 여기 호흡마저 곤란해서 숨마저 쉬기가 곤란하게 되어버렸어요. 울어도 누가 볼까 무서워서 소리를 못 내고 나 혼자 하늘만 쳐다보고 눈물 흘리고 그렇게 이제는 눈물이 말랐네. 그거는 수십 년간을 내가 무교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전쟁이 끝나고 1945년도에 끝났잖아요. 반세기가 돼가는데도 이렇단 말이 일본에서 없지. 신문을 보고 방송을 보고 하면 절대서 일본에서 한 일은 없단 말이야. 한국 사람이 장사했다. 장사하라고 일본 군인들이 가만둡니까? 너희가 밤낮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 산 내가 있다. 증인이 있다. 산 증인이 있는데 내가 왜 말을 못해? 그래서 결국은 나가게 돼갖고 이제 91년도 8월 14일 날 저녁에 신문사 방송국 모두 오락 해갖고 그래서 처음 시작된 거예요. 와도 그만 가도 그만 언제나 내 거야.
나라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뺏겨 일반인데 뺏겨갖고. 그러니까 끌어가도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라 이제. 그렇게 강제로 뭐 이렇게 끌어다가 참 일본 군대에다 집어넣어갖고 바로 그거는 이제 위안부가 되는 거야. 아가씨를 왜 끌어갔냐 하면은 일본 사람들이 싸움을 하는데 여자가 강기를 안 하면은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국 여자를 새가 아가씨를 끌고 오느라 여기서 끌고 가는 거래요. 한 12살 정도 끌어갔는데 우리 옛날에 우리나라가 약한 게 끌려갔지. 우리 한국이 물러서 약해서 우리를 끌려갔는데 그걸 누구 우리 정치가 아냐 모르냐. 또 짓밟힌다 그거. 자 이게 대가리 큰 놈은 대가리 큰 놈 먹고 대가리 적은 놈은 대가리 적은 놈에게 먹고 국회의원대로 먹고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먹고 대통령 아들은 아들대로 먹고 이게 무슨 짓이에요. 어? 그러니 있는 놈만 살지 없는 놈은 죽으라는 팔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세상은 짓밟이라는 세상이야 이게. 나는요 공부를 못했거든요. 내 이름자도 못 써요. 나는 딴 소원이 없어요. 그 한 가지 소원이 있어요. 이 정체를 한번 흔들고 싶어요. 내가요 없는 사람 살리고 전 세계를 그냥 두르고 싶어요. 막 흔들고 싶어요. 그런 마음밖에 안 가졌어요. 정치를 그렇게 했는데 당당히 한국에서 우리 먹어놨지 보상 다 하고 보상해요 지금. 나는 창피한 거 없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약해서 응? 애놈들한테 강제로 끌려가서 그렇게 고역을 당했는데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나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왜 창피해요? 그래서 내가 고향에 돌아와서 친구들한테고 그 불학민들한테 다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하나도 내가 아끼심 없이. 창피한 거는 우리를 갖다가 그거다가 그렇게 에? 지금 맞대로 말이지 이런 참 이렇게 노예 그 노예 매일을 부린 거 아니에요. 노예보다도 더하죠. 성노예 그렇게 부른 일본 정부가 부끄러워야 될 일을 왜 우리가 부끄러워합니까?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아요. 일본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배상을 한다면은 그 돈은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준다는 것은 민간 모금, 민간 기금 준다는 것은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 당한 것만 해도 원통하고 부는데 왜 우리가 창녀가 됩니까? 에? 지금 민간 모금을 받게 되면 이건 창녀 아닙니까? 저한테? 그렇게 죽어도 나는 깨끗이 대안의 딸로서 죽고 싶다 이거예요. 아라카지메 섹스레이브というふうに 呼んで そして 彼らは 奴隷として 彼女たちは奴隷として その 強制的に セックスサービスをさせられたという あらかじめの 先入観で この問題を語るということは 私は 日本人として まあ 断固として 拒否したいと思います。 それでは 1991年 の 12月 に ですね 私が一番最初に 発見した 資料の 説明をしたいと思います。 中国にいた 日本軍 北シナ方面軍 という軍隊と中シナ派遣軍という軍隊ですが、その参謀長宛てにこのような通帳を出しているわけです。 1938年 の 3月 4日 に 出された 通帳ですけれども、 こういうふうに言っております。 中国で戦争が起こって 軍が慰安所を作り始めます。 で、そこで 軍は業者を選んでですね、 日本、朝鮮、台湾に派遣して 女性たちを集め始めるわけですが、 そういう方々と一緒に 戦地で働く場合にはお互いにこの約束に入れ合おうというふうに約束しておりましたから、最近頻繁に言われているところの慰安婦が強制的に連行されたというようなことは全くありえないことであります。経営者たちは国内よりも 外地の戦地に赴いた方が十分稼ぎになるということで相当数の希望者がおったようです。それで戦地の方ではとにかく期限を決めてその希望者が戦地へ赴いたんです。したがって期限切れになった人たちはおのずと
自らそれぞれの郷里へ帰らなくちゃならない。戦地で働いておったところの慰安婦たちは非常に国内よりも贅沢な生活をしていたように私は思われます。朝鮮の人も日本人の人も慰安婦の人は全部平等です。当時は台湾の人も朝鮮人も日本人でしたから、別に朝鮮人とか台湾人という差別は全くありません。全部同じ条件でした。もし韓国人の女性にそのような特典を与えなかったなら、つまり有利な金銭が得られる特典を与えなかったら、むしろ差別になるのです。そこでですね、ちょっとお願いですが、国家的組織的な管理売春が日本において世界で例のなく唯一のという先のお話ね、こちらの話だった。制度化っていうかね、うん、インスティテューショナル、インスティテューショナル、これは断固否定しておいてください。そこだけは、そういったことは事実としてないと、これ申し上げた、これですね、これは明らかになってきますから、歴史事実がどんどん出てきてるんですから。 My name is Naoko Kimura and I'm studying pre-law right now. This is University of Tokyo. When I learned Japanese history, I learned a lot of things about ancient Asia, and after like a Meiji stuff, I don't really understand it. It's really, really brief. Like, we know we had a war. War wasn't like the big important issue here. The Japanese government are not really trying to teach really detailed things about it. I think we consider a lot of things about Nagasaki and Hiroshima too. We were defeated at the end, so we feel like we are not that guilty because we had a lot of damage right after it. They are really not thinking they are the victimizer, but victims because of Hiroshima and Nagasaki. And right after the war, it was really such a terrible things happened in Japan. They say like the constitution will not like consider during the war. So war is like a time of emergency. But comfort woman, I really think that was bad as a human being, right? I really think as a woman, I can't really live with that memory, but I can't die. So that would be awful, like living in a nightmare. I think they should teach the real thing. Comfort woman was the bad thing. I think they should teach that, maybe not in elementary school and junior high, but because that's too difficult for them to understand. But I think they should mention about it from high school, and they really teach about it at college. 1922年、今の韓国のコブというところで生まれまして、ほとんど実はあとはソウルで過ごしまして、1945年の12月の終わりにこちらへ帰ってまいりました。1944年のちょうど6年生担任してましたのが、当時ソウルにありました、当時は宝山国民学校と言ってました。全部日本語です。学校はどこの隅っこ行っても日本語しか聞こえませんでした。あなたたちは同祖同根だから、とにかく良い日本人になりなさい。それ一点張りで日本の歴史を押し付けたんです。そこで校長から、今日本では小さな子供までが戦争に協力している、朝鮮の子供だからって遊んでいてはいけない、軍需工場でぜひ来てほしいという依頼が当時の教育委員会からですね、来てるから、小学校6年の女の児童をぜひ出したい、いや出さなければならない命令ですって校長が言ったんです。校長は毎日まだいないか、まだいないかと聞きに来るわけです。で、校長はただこう言いました。指名してはいけないよ。あくまで子どもの志願ということにしてくれと。校長の言葉に、富山はお米の産地だからお腹いっぱい食べられる。あと映画館が2つあって毎週映画が見られるとか、大きな病院が2つあって、今ソウルには薬もないけれど、向こうへ行ったら手厚い看護がしてもらえる。そんなことを教室に帰って話しましたら、全員が
富山行くって手を挙げたんです。先生、行くことに決めました。今考えますと、私の教え子はそうでしたけれど、中にはいわゆる慰安婦にさせられた子供がいたのではないかと懸念しております。나는충청남도부여공부여야부여군이야부여군이고낳기도거기서낳고12살까지거기서자랐어요그래기차를보따리를안고가니까처녀들이전부머리치딱했다고그시골처녀들이속옷가르니까여기까지오는벗은신고고무신신고그런처녀들이모두쭉앉았어요한50명앉았더라고그런데내가들어갔어내가거기서한 2, 30명들어가니까이빨찼잖아차하나에그래차서이제가는거야가는데치치코코가니까자꾸차가가면공신있어할머니가와가지고폐암도여자라그할멈터가와가지고중국이라고하는데가면은아니군인노담이일을하다보니까는군인노담이라하는무슨말인지모르거든나라노담이라나라나라를위해가지고거기가면돈도벌수도있고그래돈을번다해서뭘해가지고돈을버나이렇게하니가면안다이렇게저안보한국처녀들이죠그러니까그중에12살짜리도있고13살짜리도있고16살짜리도있고15살짜리도있고그래요그런어린애들이에요들어가보니까이거기가차오면냄새가나지이건뭐생년그런걸안보다가그러니자어머니아버지떨어져가지고그객지가서떨어졌는데얼마나그립겠어요그러니까밥이넘어가겠어요그니알고있는이제이소금매요리주먹밥그래야김을이렇게거쳐다싸갖고하나서주는거예요내가3일을안먹었어요그래서이제하루는이제나오라는거예요그때이름도뭐또온거구만1 2번이걸로부는거예요그래가지고불러내더라고그래이제공장간다고좋다고그래큰배배가다가있는데그걸타라는거예요제일처음에탄데가대만이에요근데우리는대만인줄도몰랐죠거기서이제몇십명내렸어요대만서몇십명내리고또그대만여자들도몇십명태우더라고요또타고이제가는데갔는데가거기가저광동이에요광동거기서도또몇십명내렸어요몇십명내리고거기서또몇십명태웠다고요그래가지고이제광동서어디로갔냐면그태국태국으로갔어요그다음이이제저싱가포르그다음이사이공그래서사이공서이제그자카르타자카르타로간거예요자카르타가가지고우리를23명을내리라부르는거예요그래가지고뭐저저거기보니까육군병원이라고쓰여있더라고요지금것도뭐그산부인과죠거울로데려가서어쩌는거이배가여기서붙어서딱당겨서막찢어지는거예요그게그말할수도없는게아픔이배가다가뜻밖에그말이야면서가나오더라고그래한평생내가면서한번딱쳐봤어아마어린애못낳게된것같아요그런데우리23명이간사람중에서다똑같거든네그리고면서라는거는그사람들도못해봤대요그래가지고이제3일만에하열은그게이제중단이돼가지고그래갖고3일만에이제그스마라인라운드로도착했거든요근데그날저녁밤에자장교를상대로시키는거예요そこの慰安所は兵隊のために整備を検査をするんですけど
그중에 그 이치반 뒤에 공동의 승하 군대에 있던 승하 해대가 서로 못되이때 세비 요보를 していたんです. 大日本の兵隊が犯罪を犯した場合には、レイプした場合には、軍法会議でその都度処罰されていたのです。 兵士の給料のですね、 月給の3分の1ぐらいの値段だったわけです。 ですから、そんなに頻繁に通えるはずもありません。 それで、何ヶ月もお金を一生懸命貯めて、 そして、そういう場所を利用したと。 軍隊とそういう娼婦 関係というのは、もう古代から現代までもう連綿として存在する問題でしてね。で、今日でもそのことはどんなに道徳的な説教をしてみても、これは解決してない問題なんですね。ですから私はどこの国の国民がね、より道徳に立派だとかそういう比較をする必要はないと思ってるんですね。人間はそんなに高級なものでもないし、しかそんなにひどいものでもない。人間性は当然同じものだ。そして、この慰安婦の問題は今日に至るも人類がまだ解決し得てない問題だということです。状況は状況ですが、戦時でいつ死ぬかもわからないから、もう明日死んでもいいという気持ちだったから、いわゆるそういうところには、まあ 一時だけどもやっぱり心の安らぎを求めたわけですよね。戦地に行った場合にはね。その時に慰めてくれたということで。ゲイ방에 갔을 때 거기 살아요。그러더니 하는 말이 그 사람이 여기는 5가지 종목이 있다 이야。 5가지 종목에서 한 가지만 안 된다고 해도 너는 죽기도 못 남는다 이거요. 그래요. 기가 안 썼다. 무슨 종목이에요? 첫째는 일본 히로히토 명령. 둘째는 일본 국가 명령. 셋째는 조선 주인아 걸어온 부대 명령. 넷째는 인간으로 저간 명령. 다섯째는 제 명령이다. 그 부대에 들어와서 허라는 대로 안 하면 죽는다는 명령. 그 명령 있어. 거기는 가면은 한 달 되고 두 달이 되고 석 달이 되면은 계급이 올라가지 않고 자꾸 내려가. 내 계급. 제일 계급이 좋을 때가 가서 한두 달 때. 한 5개월까지는 계급이 제일 좋고 그나마 자꾸 내려가. 냉주박은 죽어. 돈 무슨 돈을 받아? 그거 갖다. 그 부대 안에 들어가면 돈이 소용이 없어. 필요 없어. 도망을 가나? 어디를 나가기를 하나? 뭐 사 먹을 게 있나? 뭐 누구 줄 게 있나? 아무도 돈 필요 없어. Captain Godwin, who was a war crimes investigator in Japan, investigated war crimes covering all fields of criminal behavior. This included the germ warfare center at Pingfan and Harbin, the comfort woman of Korea and China and Manchuria. These crimes, particularly the comfort woman, were not proceeded with, and indeed were deferred for a further investigation, which never happened. There was a discrimination because the Dutch and the British women who were used by the Japanese troops as sex slaves did get some immediate compensation and consideration, but not the Korean woman. They were cast aside, and they were the ones to suffer the greatest. Captain Godwin collected many hundreds of foolscap copies of war crimes testimony. I would suggest to you that James Godwin was told to destroy those documents that were not put aside for the National Archives of the Allied Powers. This would include Washington, D.C. 이제 8시 반까지 이 졸병들은 부대 이제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그 후로 이제 또 장교들이 나온다. 이놈들이 아주 악질이에요, 장교놈들이. 이놈들은 꼭 술로 먹고 오거든. 두드러 맞아요. 주택을 때리고 뭐 지금도 나 탁구가 돌려가지고 수술 10번 해보자. 아픈 점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귀가 이제 멀어가지고 정신미자는 으으 이래야 지금 있지만 왜 일본 사람들이 할머니 때렸어요 그때? 이거 말 안 듣는다고. 에? 이런 거 안 한다고. 뭘 안 한다고? 시발 안 한다고. 올라가 없다 보니까는 올라가 가버리니 안 키나.
이게 있으는 게 괜찮아. 매 맞은 자리가 뼈가 안에는 빠지고 그게 이제 그 뼈가 빠져 놓으니까 아 금이 가 놓으니까 그 두드리 맞아가 그게 피가 몰리고 그래 콩기는 거예요. 콩기 가지고 이제 막 죽겠어 막 며칠 콩기니까 그게 막 수치고 아프고 죽을 찍어야지. 그걸 벌벌 그 땡기면 아파 죽겠다 그래도 지구들 보고서는 괜찮다는 거야. 그래가 이제 영 뻗어가 너 이제 늘어져 붙어 내가 그때 비원에 데리고 가는 거야. 비원에 데리고 가가 이제 살로 이마에는 이래 털이 내 붙어 그냥. 근데 이 새끼들이 그 하모인가 두부인가 치료를 해주고 치료를 안 해줘요. 치료를 안 해주니까 지금 거기 이래 데리고 거라. 앉아 오므로 들으면 낫음에 이 치료를 안 이래 데리고 앉아 살하고 이 껍데기하고 붙어본 거야. 근데 그 가서 오래 있었는데 진성촌에 독가촌이라는 데 가가지고 그 부대가 연지째 부대인가 무슨 텐데 부대인가 부대가 왔는데 각중에 그렇게 사람을 매일매일 잡아다 죽이더라고. 죽이는데 이렇게 나오라게 중국 민간도 가고 우리도 가고 여자들 다 나가지요. 보면은 쭉 나르비를 세워놓고 군인들 세워놓고 여자가 여자 쭉 나르비를 세워놓고 막 귀여운들이 중국 사람 무지무지 오였지. 이제 그 죽일 사람 저기 이쁘건데 장대 짠 장대를 갖고 눈을 쫙 매고 양수소 매면은 칼로 한 번씩 쑤셔보라는 거야. 차리차리! 못 찍은 사람은 또 한 번 더 찍어라! 어떻게 되냐면 등뜰이 칼이 싹 나와야 됩니다. 싹! 그럼 요시! 이 사람 고기 먹어본 사람 나 하나밖에 없어. 160년 돼도 나 하나밖에 없어. 난 그것도 더 달라. 복론디 가서 좀 더 달라고 다 이건 세상 맥도 모르고 달란다고 그 국자로 후렵해서 대가리가 쪼개질 뻔했어. 2, 3개월 안에 다소다. 2개월 못 가, 다소다. 그 쏟고도 그렇게 못 가, 그렇게 쏟고도 그걸 몸조리를 해야 하는데 몸조리를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붓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빨가벗은 몸들이 이렇게 하면 꼭 돼지 같으잖아, 여자들. 근데 그것도 가만히 뜨기도 아니야. 가만히 뜨기도 없어, 질질질질 끌어와. 그러다 놓고, 갖다 놓고 기집애들을 많이 모아놔, 새로 오는 기집애들. 한 1년, 2년 뭐 한 몇 개월 된 애들 이렇게 많이 와다 놨고 너희들도 여기서 이 군인들이 여기 부대에 온 말을 다섯 가지 중에서 한 마디만 거역해도 이렇게 죽는다 이게. 그건 목심도 여기만 빨딱빨딱이 다 죽은 거. 안 갖다 놓고 거기다 대고 공종을 팍 쏴. 이 작업인데 모로 실어져서 이렇게 들어지고 공종쌤 이건 이것대로 다 나가고 이 배창자 다 나가고 아노 신속 규명을 해도 ですね その まあ 被害者の 証言が 非常に 重要なんですが それを裏付ける意味でその、資料というのは非常に重要だと思うんですね。で特に軍や政府の公文書の持つ意味というのは非常に大きいと思うんです。戦争犯罪に捉える恐れがあるかというのが分からないのでですね、その、役所にあるものは包括的に燃やしたと。特に軍、警察関係はほとんど燃やしたと。왜냐하면 우리가 일본 사람들 따라왔으니까 이 일본 사람이나 똑같잖아요. 응? 그러니까 중국 대기하고 일본 사람을 절축을 하면은 우리 일본이 이겨라. 이겼으면 우리도 살 수 있다. 응? 한국이고 일본이고 뭘 알아요? 이래서 끌려갔으니까 일본 사람만 편을 들었지. 솔직히요, 나 거짓말 안 해. 그러고서 중국 사람 진거 좋아하고 일본 사람 이거를 좋아하고. 아유, 난 옛날 철물을 저게는 살아서 예쁜 여자가 돼서 남자 간을 느낀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마음 없고 남자가 됐으면 싶어. 이제 여자 친구로 내가 타고난 운이 팔자가 잘 돈 많고 편한 시력이 산 사람은 복이 많고 나는 복이 없고 왜 그걸 태어날지 그렇게 태어났어요 어떻게 부모를 잘못하면 내가 그렇게 고사하고 중서방 얻어가가지고 자석자석같이 생각하고 뿌려먹고 그렇게 불만 있었잖아 우리 아버지하고 서로 이혼하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 불만 있지 뭐요 8살 9살부터도 그 짓을 하니까 엄마 아빠가 엄마가 없으면 어디 가버리고 없으면은 나 혼자 집거든 그러면은 이제 그 말하자면 막 때리고 짓밟고
그래서 막 그 내가 신경이 돌아서 미쳤었어요. 갖다 뺏겨놓고 이렇게 막 무조건 하니까 암 뭐 되긴 하니까 피가 나고 울고불고 하니까 때리고 그래가지고 맨날 엄마만 없으면 그런 짓까지 하려고 한 게 너무너무 그런 게 내가 충격을 받아서 막 저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고 엄마가 막 가면 막 따라놔서 막 울고 가면은 엄마가 못 따라오게 막 돌무잡지라고 꽂아 막 때리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엄마는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다가 마침 그 일본 사람 끌려서 가는 거지 뭐. 명화 없어도 되나? 네. 아무 말에 한데 기회 한데 그 쓸까? 너무 쓰지. 기회를 기다리고 또 그날을 기다리면서 저기 53년을 그 원을 품고 계속 살고 있었대요. 네. 그러면 또 우리 그 리브라 이젠 된 이젠 떠리 그리지 않으나 그 예수 쟁강아, 니 수제 이수지 양대야. 예수 쟁강 그 화, 니 아서 쓰지 면전 버려. 니 매우 방화들여. 나저 볼게. 대가 다 준 것이, 준거 보이시는. 쎄네 안 보시영 내내. 지금 저기 자기 본인이 두 가지 생각이 있는데 첫째는. 네, 친인들 만나고 싶고 또 둘째는 조금이라도 더 저기 살아가지고 일본 그 저기 그런데 공소대에 참가해서 자기 54년이 3년이 원을 풀고 싶다는 그 그런 한마디라도 하고 싶다는 그런 저기 그 욕망이 있대요. 아기도가 아버지가 저지른 조상이 저지른 일이지만 지금 와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면은 내가 지금보다 더 작은 돈이라도 알았다. 수고했다. 하고 내가 받아. 그렇지만 아끼도가 안 하는 이상에는 도저히 받을 수가 없고 내 청춘 18세를 돌려다오게. 나도 시집도 가보고 나도 사랑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자식도 나봐요. 이 인생의 매력을 알아야 할 거 아니야. 매력을 모르니까 내 18세를 돌려다오게. 이게 역사거리입니다. 역사. 역사거리 아닙니까 이게. 이것을 첫째 우리 한국 정부에서 이걸 나서야 될 일입니다. 피해자들이 지금 살아있어 일본 정부에서는 거짓말로 자꾸 하고 망언을 하는데 이 피해자들이 없어봐요. 우리는 우리 거스건 거는 다 땅에 묻히버리고 만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정부에서 발벗고 나서서 이걸 갖다가 해결을 봐줘야죠. 일본 천황하고 면담을 하고 싶을 때는 어떤 말을 하고 싶으냐면 난 첫째 그거를 묻고 싶으세요. 딴 거 다 난 필요 없어요. 도대체 과거에 우리나라가 당신네들한테 뭐로 잘못했는데 우리를 갖다 그렇게 노예같이 그렇게 부린 이유가 뭐냐. 난 그거를 알고 싶어요. 응? 그리고 너무 일생을 갖다 그렇게 조금씩 놓고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허위 징금하고 돈 주고 그거 했다는 소리. 그런데 니가 나라 국민들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작년에 미군들이 저희 둘이로 갔다가 강탈했다고 니가 미국한테 해놓고 법적으로 니가 그 한 일 있지. 근데 우리나라 저희들은 그만큼 니가 데리고 가서 죽이기도 많이 죽이고 센 사람을 수술도 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일생을 망치가지고 빙신을 맨 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나 물어보고 싶어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나의 여자를 태어나고 싶어요. 여자를 태어나가지고 능가같이 부모 밑에서 곱게 배움에 가지고 살면서 살아가지고 좋은 데 시집가가 그 남편의 사랑도 받고 싶어요. 자석도 나가지고 올바리 깨우치고도 쓰고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一番の責任はですね、日本政府がこのような問題をきちんと果たそうとしてこなかったということにあると思うんですが、2番目にはやはり連合軍といいますか、特にアメリカがあまりこのような問題をですね、追及するのに熱心でなかったという。 ことが、もう一つの原因としてあ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
気がします。冷戦が続いている中で、アメリカは、むしろこのような問題を追及するよりも日本の、経済的な復興を促すという方に重点を置いてたと思うんですね。オランダ政府はその、調査報告は作りましたけども、その元になる資料は公表してないんですね。これはですね、日韓基本条約を結ぶときに韓国側はこの問題を取り上げ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と。私たちが戦後輪のハガキでもって戦場に駆り出されたと同じく招集令状をもらったら嫌ということはできません。なぜならあれは天皇陛下の命令、南京虐殺だけのあらいほんの一部だけ、一部だけ、通州事件、公安門事件、六条事件、上海事件、南京虐殺事件、これはもう大きい、ね、事件だけど、各戦場では小さいことがもうちょっと半時に送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す。国立二十四大隊の、情報室にいまして通訳兼情報収集をやっておりました。その時に将軍軍というところに、駐屯しておりましたから、そこに、韓国の要するに朝鮮の方の、慰安婦を、トラックで連れてきました。みんな日本の兵隊はもう万歳万歳でその慰安婦の方をですね迎えました。4、5人は親方がところに連れて行かれて、あと全部建て小屋みたいなね、もう職責ですよ、要するにアンペラを下げてもうこうして見たら見えるんですよ。もうそこに毛布を1枚か2枚ついて、で女の方がその中に入るでしょ。そしたらもう並んで10年とか20年とか並んで次から次とあれするわけです。性行為を、やったもんです。まるで人間じゃないですね、あれはもう牛の、もう何ちゅうのかな、要するに、ね、野獣ちゅうのかな、動物ちゅうのかな、そういう性行為でした。정당하게 해야죠. 그렇게 뭐 말로다가서 하면 사과한다 사과한다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어요. 그런 사과가 어디가 있어요. 자기네는 무슨 요만한 일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꼭 조약을 하고 맺어갖고 도장을 딱딱 찍고 이래갖고는 주후에 말이 없이 맹기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총칼을 갖고도 놓고도 그렇게 한 사람들이 왜 한국에서 한 것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당당히 당당한 사죄 문서를 받아야죠. 그냥 말로만 해갖고는 안 되죠. 일본의 천황이 그때 이런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것이니까 우리가 침범이었다 말이야. 사죄한다, 용서해주라 하는 식으로 나와서 우리 대통령한테 말을 해야죠. 아무 이제 이 아파서 문전되니까 안 아프게 해주고 따고 내가 주사를 넘기라요. 그 뭐고 군의가. 예. 안 아프게 해주고 따고 주사를 넘기라.
그래 주사를 여기를 맞고 나니까 이 아픈 줄 감각이 없는 게라 아픈 줄을 모르는 거예요. 이 신기하기는 신기하다 싶은 게라 내가 그 주사가. 그러면 평소 때 매일 주사를 한 대씩 주다가 토요일 날 하고 일요일 날 다섯 대씩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토요일 날은 아예 문 열어놓고 대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게 내가 생각한 데는 하루에 내가 100명 이상 상대하는 항상 싶어요. 밤 새도록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놈이 앉으면 날 옷 강제적으로 뺏기놓고 달라들러 가면 앉아 있다가 막 발질로 들고 차면 베개 가고 꽝 하고 떨어지고 막 입 난리가 나고 그래도 별 수 없이 내가 힘이 모자라니까 이제 당했죠. 당해서 나이깐에 그 말을 말로 할 수도 없고 어린 몸에 당하는 온 자국이 다 째지고 온 피철갑이 되었고 그럴 때가 15살이지요. 자취를 한 모양이라 나를 갖다가 그래 그날 가마라고 알지? 네. 가마에 태가지고 시집을 보낸 모양이라 나를 갖다가 그래 나는 막 모르다 보니 어찌됐든지 부모의 명령으로 해가지고 가기는 가지만은 어찌됐든지 밤중 갔던 가더란데도 월쭉이 난뚜가 그 간 도로 미지를 오버해 안으면 도망치 못 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가마는 그 어디서 그 베는 데가 막 숲으로 빨아가 털어가지고 분역을 내가지고 그래 어디가 어딘가 전부 안 오빠가지고 아주 도망질 갈 요랑으로 갔어요. 그 남자하고 누자는 걸 몰라가지고 그래가 도망질 갔다 하니까 그때 그 시집이나 잘 가가지고 남자 말이라도 들었으면 무슨 애기라도 많이 났을 거고 애기라도 두서는 났을 거고 뭐 괜찮지만 그걸 모르다 보니까 도망질 갔어요.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한 20살 되려 보니까 올라가 들어가지고 올라 들은 것도 몰랐어요. 내가 내 손을 여가지고 그래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야마가가지고 파가지고 또 묻어놓고 그래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올라 그 죽으러는 끌려고 나서 며칠 후에 마다 또 들었어요. 올라가 들어가지고 그때는 산 올라 나왔거든. 그거는 갔으나 그것도 나가지고 그거는 나가지고 나 중국 사람한테 주지만 그것도 한 나가지고 한 100일도 안 돼가지고 그래 주었어요. 근데 그 애 하나가 이제 임신을 해서 군인들 가면 쉬는 거 양쪽에 사람 둘이서 들고 이래 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하나 가지고 들어오더라. 이거는 뭐 하려고 이거 들어오는 거 싶어 이래 보니까 걔를 나오래요. 나오라 카드 그 누부래. 누부가 그래가 들고 이제 그때는 국방식 담요 있잖아요. 그걸 덮고 나가더라고. 그 저거 새끼들 와 아 놓는가 나 내 생각은 알라 놓는가 싶어 이래 내보다 보고서 그쪽으로 데리고 가더라고. 그래 가고 나서 살짝 따라가 보니까 애를 침대에 눕히는데 나 알라 놓는 줄 알았어요. 그 창문이래 있었는데 그다 묶이는데 나는 이제 살살 따라가가지고 창문을 조금 요만히 열어놓고 집어다 보여. 애를 앉아 그다 눕히더니 앉아 이팔도 이쪽 묶고 이래 묶고 이 다리도 묶으더라고요. 그 나 알라 놓는가 싶어서 애가 어디서 나오는 거 그럴 때만 하더라도 궁금한 걸 안 했다냐. 보니까 여기서부터 막 길이 제끼는 거 있죠. 근데 여기 길일 때는 잘 피가 나 있겠네. 막 어디가 아파서 저 수술하는가 보다 이래만 생각했는데 여기를 제끼니까요. 멋이 푹 튀어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럴 때 가뭄이 없어 그냥 그 자리를. 제일 원했던 것이 일본이 망해야 될 거. 또 하루속히 망해서 우리가 살아나가서 우리 부모를 만나고 이 우리 부모들한테 이걸 다 전하고 또 우리 나라에 정부에 모든 이 우리가 당한 이걸 갖다가 전하고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하는 그거 1년밖에 없었어요. 내가 살아야 돼. 살아서 내가 내 조국에 가서 죽어도 죽지. 응? 왜 내가 여기서 말이지 개죽음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너한테 내가 이 몸을 이미 맡겼으니까 너 마음대로 해라 말이야. 응? 너 마음대로 하되 내 정신만이는 너가 뺏어가지 못한다. 이것을 내가 딱 결심을 했던 거야. 와가지고 우리 집으로 가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리 동상들도 없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앉아 살림은 보이겠네. 우리 살림이 맞는데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는 우리 옆에 아줌마 보고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 아줌마 아줌마 우리 엄마 어디 갔을 거야? 니가 엄마 동네 가가지고 미나리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범일동 시장에서 팔고 있다는 거예요. 멀찌감치 써가지고 이래 쭉 그래 이제 제수장식들이 이래 쭉 앉아있잖아요. 그리고 이쪽을 쭉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쪽을 보니까 또 잘 안 보여. 그럴 때 너무 당황하고 막 그런 생각에 막 몸도 떨리고 막 그래서 이제 이쪽을 또 봐도 없고 이쪽을 볼 때는 우리 엄마가 아주 막 죽기가 생겼는데 수건을 엮어 좀 딱 쓰고는 미나리를 걸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미나리를 걸리고 앉아 있는데 그걸 볼 때는 하늘도 안 보이고 땅도 안 보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망친다 그걸 생각하니까 그 자리에서 딱 엎어져가 죽었으면 딱 좋겠더라고.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진정을 하고 우리 엄마한테 가까이 갔어요. 그럼 내가 엄마 엄마 이렇게 부르니까 우리 엄마가 못 알아들어요. 엄마 아니다 했더니 어? 이거 누구? 이러면서 엄마 내다 아니다 했더니 우리 엄마도 능이 읽었는가 이랬지만도 아이고 야 인연아 니 어디 갔다 왔노 이러면서 우더라고요. 어디 갔다 와 놀러 갔다 왔지. 근데 그러면서 엄마 이 앉아가 뭐 하는데 이랬겠네. 미나리 장수 안 하나 미나리 장수는 해가 말라고 내가 그랬죠. 그러니까 그래 자너 먹고 살아야지 몰라고 살라고 하놓고 막 죽어보면 되지. 나 앉아 그랬죠. 그러면서 그래, 우리 엄마가 그래 그래도 자는 삶 목숨이 그 죽을 수가 있나 이라더만 아이고 천간 살고 싶는갑다 내한테 하는 말이 그러면서 가자 그만 내가 이걸 웃잖아 이거 팔아야 되는 온 지느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느거리가 없어서 이걸 팔아야 밥을 해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엄마 먹고 말라고 살라카노 그만 죽으면 되지 이래. 이제 나 사람이 그런 마음대로 죽고 지나가 그만 가자 엄마 이거 막 버리고 가자 가야 안 된다 이 도이 엄마는 진데 이걸 팔아야 다뭐 보리살 반대라도 팔아야지 라더라고. 그만 가자 가니까 가야겠나 안 갈라 그래요. 정말로 허리 부고 가자 가야겠니 안 된다 이 도요 매니지냐 하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럴 때만 내가 너무 감기 들이지니까 나를 다 밟아뻗다고요. 그 나를 그냥 그 다라리에 다 들어봐가지고 그냥 작은 작은 밟아뻗어요. 그래 우리 엄마가 이제 나 이거 다 뭐 언제는 우리 다 굶어 죽는다고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엄마 묻지 마 굶고 죽자고 막 그러면서 우리 엄마 그 달에 미나리는 다 밟아보고 달아를 굶어 죽고 엄마를 앉아 끊고 가는 거예요. 그래 우리 엄마는 그 미나리가 아까워가 자꾸 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살에 끊기 가가지고 내가 22살에 22살에 해방이 됐어요. 22살에 해방이 돼가지고 이게 23살에 나왔어요. 그래 집을 이제 오니까 우리 집은 그냥 쑥대밭이 됐어요. 그래갖고 이제 고향 와 집에 와서 딱 듣고 나니까 이놈들이 말이죠 나를 갖다가 저거 응? 저거 내 몸을 응? 저거 이용하기 위해서 내한테다가 이런 약을 넣어준 걸 왜 내가 말이지 내 땅에 와서까지 내가 이걸 맞아야 되느냐 그걸 내가 딱 결심을 하고 딱 뛴 거예요. 처음에 이제 그 싱가포르에서 출발할 때 이제 우리 그 군의관들이 뭐 아주 내가 아주 중독이 됐으니까 앞편을 각종에 거스르면 심장마비가 오잖아요. 심장마비가 온대요. 그런데 그게 무슨 보물이라고 앞편을 싸서 주는 걸 그놈을 그것만 신경 썼다고요. 그래가지고 그 가져온 그 고대로 보따리차 사람을 시켜가지고 물에 던지랬다고.
처음에 이제 그런 걸 딱 맞을 때 돼서 안 맞으니까 여가 여쭈르르 경이 오더라고요. 그거는 막 아주 말할 수가 없는 게라 전신이구만 막 달달 떨리고 그만 막 이 심장이 말이지 막 뛰고 그래 해도 내가 앞에는 안 맞으려고 결심을 했다고요. 그래 일찍에 한 7개월 걸렸어요. 나가도 가만히 앉아 생각을 했다고요. 도저히 살겠다는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몸도 이제 그런 나이 성찮고 새롭겠다는 말 생각했고 그래 우리 엄마가 내가 나가 있을 때 그래 안 돌아가 자고 마음을 잃었대. 그냥 화장실에 갔다 올게 가고 그룹에 갔다 나갔다 들어갔어요. 그래 들어가 엄마 우리 그만 죽자 그래 얘네나 뭘 먹고 주노 이제 죽을 거 싸갔대 이랬더니 뭐 양재물을 이것만한 건데 우리 엄마 깜짝 놀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사 다 살았지 죽어도 되지만 니는 아주 천천히 말리겠고 저것들 어째 죽이겠느라더라고요. 차마 죽일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로 저걸 어째 죽이겠노 싶은데 그게 몇 살이었어요? 그때 7살이고 3살이었어요. 도대체 그때 내가 가만히 오냐 좋다 이미 나는 버린 몸 내라도 나가서 벌어 살자. 우리나라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서름을 받고 우리 내가 이랬듯이 내라도 벌어가 우리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는 그런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 분물을 떨어진 데니 옛말인가 그랬는데 우리 집이 넘어가려면 고개 넘어 넘어가. 근데 그 고개 넘어가면 큰 정자나무가 있어. 이런 한 대여섯 사람 되는 정자나무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앉아 쉬면서 그랬어. 내가 이게 잘 되면 내 고향을 발을 디디고 내가 만약에 커서 잘못되면 이 고향이 마지막이라는 거야. 내가 잘 돼야 가지. 아끼도가 사제하고 일본 사람한테 사제가 오면 갈 거야.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